밀착 취재, 틴타 팬 사인회 현장. 세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인기 몰이 중인 틴탑이 팬들과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K스타 뉴스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K스타 뉴스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이곳은 바로 틴탑의 새 앨범 발매 기념 팬사인회 현장인데요. 정말 사람 많죠. 팬사인회예요. 매력있어요. 장현이 오빠 결혼해요. 오빠 제가 진짜 사랑하는 날에 본다요. 진짜 완전 사랑해요. 드디어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틴탑. 절규하는 소녀 팬들 보이십니까? 아,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완전 기분 좋아요 지금. 빨리 사인하고 싶어요. 일단 항상 이렇게 팬사인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팬들하고 재밌게 놀아보겠습니다. 일단 마음이 너무 벅차고요. 오늘도 팬사인회를 손이 부러져라 사인하겠습니다. 각오가 정말 대단하죠? 힘차게 팬을 휘두르는 틴탑! 기합이 확실히 들어가는데요! 이날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팬들만 200여 명! 이 많은 팬들을 다 사인해 주려면 아, 손 아프겠어요. 그런데 사인을 받는 자세 한번 특이합니다. 틴탑 앞에 곱게 무릎 꿇고 몸을 낮춘 자세! 틴탑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팬들의 노하우라는데요. 이게 바로 오빠들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최고의 자세라는 거죠. 오빠도 조금 보세요. 팬들 사이에서 특이한 팬 발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틀림없는 환자복 맞죠? 틴탑 오빠들 때문에 상사병이라도 난 모양인데요. 이봐요 학생, 괜찮아요? 여기 아파요? 네. 여기 아파요. 저 복식하고 검사만 들어가요. 아 진짜요? 네. 참 미안하면서도 감사하네요. 틴탑 오빠는 저 빨리 나갈게요. 사랑합니다. 팬들에게 잘하기로 소문난 틴탑. 그들만의 특별한 팬 관리 비결. 이마 보여요? 멀리 있는 팬들도 세심하게 챙기는 원거리 팬 서비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겠죠. 틴탑 팬 서비스 두 번째 비결. 적극적인 스킨십. 이런 과감한 스킨십 마다할 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낌없이 손을 내주는 틴탑. 틴탑 팬서비스 마지막 비결은 눈높이 팬서비스. 노래하랴 춤추랴 이제 팬들과 놀아주기까지 하는 틴탑. 정말 아이돌 스타들의 길은 멀고도 험해요. 계속해서 딱밤 공격을 받은 천지군. 드디어 기회를 잡았는데요. 과연 소중한 팬에게 딱밤을 날릴 것인지. 아 역시 마음이 여린 남자입니다. 중국 팬인데요. 중국에 왔어요. 오늘 어느 경기예요? 틴탑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팬들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미 일본에서 차세대 한류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틴탑.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반가운 소식.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열린 순회 콘서트에서 티켓을 매진시키며 일본 열도를 뒤흔든 틴탑의 저력. 한국 아이돌의 자존심을 제대로 세우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하는 김치. 이날 공연에서는 팬들과 함께 셀카를 찍는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날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자, 이곳은 다시 틴탑 팬사인회 현장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식을 줄 모르는 열기. 정말 대단하죠? 끝없이 들어오는 팬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었는데요. 틴탑 오늘 칼퇴근하기는 글렀습니다. 이제 슬슬 손에 힘이 빠지나 했는데 표정은 여전히 싱글벙글. 끝까지 미소로 팬들을 맞이하는 틴탑. 그 사인하다가 열정적인 사인하다가 묻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영광의 얼룩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유독 누나 팬들이 많은 틴탑. 누나들이 사랑하는 아이돌 1위가 바로 틴탑이라는데요. 국민 누나 이효리에게 찜당해 함께 화보를 찍기도 한 틴탑.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틴탑입니다. 얼마 전 효리 누나가 진행하는 음악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죠. 어떻게 지금 너무 더운가 봐요, 그쵸? 아, 네. 이거 자켓 벗어도 되는데. 네.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저희가 누나가 벗으라니까 좀 누나가 벗으라고? 아니 전 순수하게 안에 다 입었잖아요 남방은. 틴탑 은근히 은큼하네요. 그 칼 안무로 요즘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눈을 가리고 연습을 했다고요? 눈을 가리고 한번 해봤는데 얼마나 딱딱 맞춰서 연습을 했는지 이자를 저희가 얀대로 네, 준비하셨죠? 살짝 눈을 가리고 예. 효리 누나의 부탁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 눈 가리고 안무에 도전. 와, 눈을 가리고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칼군무. 이런 묘기에 가까운 기술은 피나는 연습 덕분에 가능했다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오늘의 틴탑이 있을 수 있었겠죠. 네, 사연이가 끝났어요. 어느덧 팬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네, 사연이가 끝났는데요. 와, 한편으로 좀 아쉽고 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기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팬짱 KS가 뉴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틴탑이 2로 컴백을 했습니다. 저희 틴탑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2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틴탑, 팬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사랑받는 최고의 아이돌이 되도록 K-스타 뉴스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